햇살이 눈부시게 눈부시게 샤이니한 이 아침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좌는 조이가 부른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입니다. 원래는 정재영 씨가 속했던 베이시스의 곡인데요, 최근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수록되어서 다시 한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곡이네요. 자, 각설하고 처음부터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송폼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와 같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송폼을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악보는 저희 공쌤기타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링크를 보시고 여러분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악보를 출력하셔서 이 강좌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을 것 같습니다. 노래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16비트 바운스 곡이에요. 바운스는 박자가 편차가 있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깡총 깡총 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일정하게 진행이 되어진 것을 스트레이트라고 하죠. 스트레이트와 아까 대비되는 말인데요, 바운스는 따따따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노래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시종일관 바운스 곡이기 때문에요, 그 바운스의 느낌을 정확히 살리셔서 연주를 하셔야지 이 노래의 맛을 정확하게 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는 4마디로 진행이 되어져 있는데, 코드는 D7-9과 G마이너 코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자, 그런데 D7-9은 이렇게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2프렛,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3프렛을 누르시고 바운스치 박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1, 2, 에나, 에나. 자, 그 다음 마디 G마이너 코드 보시면은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에 4프렛을 눌러주신 후에 오른쪽으로 한 칸 밀어주시면 돼요. 이거 슬라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1, 2, N, 그 다음이 4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2번 줄에 5프렛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연결해 볼까요? 퍼커시브. 그 다음 똑같고 또 똑같이 세 번째 박자도 3, N, 4. 그 다음에 4번 손가락을 띄워주시고 IM을 쳐주시면 돼요. 연결된 구간으로 보실게요. 이에나 쓰리에나 포 이에나. 다음 마디는 또 똑같네요. 디에드 나인 또 똑같이 G 마이너에서 이번에는 네 번째 마디에서는 마지막에 쳤던 이 IM이 없어졌죠? 그것만 염두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A파트 보실게요. A파트는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인트로 하셨던 4마디와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지네요. 먼저 플레이로 보여드릴게요. 이에나 4 이에나. 그 다음 진행하시고 이에나 3에나 4 이에나 1 이에나 2 이에나. 그 다음에 9번 마디부터 보시게 되면은 E-7 코드가 나오네요. 1번 손가락으로 어디요? 7프렛. 아, 죄송합니다. 먼저 이 노래는 1번 프렛에 카포를 껴주셔야 됩니다. 1번 프렛에 카포를 껴주셔야지 이 노래 원래 키, E플랫 키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네. 1번 손가락으로 1번, 3번, 5번. 7번 프렛에 5번 줄부터 바렛을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에 9프렛,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8프렛을 눌러주세요. 손가락은 올라가서 리듬을 보시면 1, 2, N, A, 2, E, N, A 그대로 왼쪽으로 5프렛으로 가셔서 손가락은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죠. 그럼 A7 코드예요. 여기서 P하고 IM을 동시에 쳐주세요. 6번 줄, 4번 줄, 3번 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퍼커시브 3 and a 4 and a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을 그대로 9번 포트로 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C7 모양하고 비슷하게 유사하게 잡으시면 돼요. 5번 줄에 9프렛 4번 줄에 8프렛 그리고 3번 줄에 9프렛 2번 줄에 7프렛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P I M으로 쳐 P I A로 쳐주시면 되겠죠. 니 앤 나 그리고 퍼커시브 하시고 I M 그 다음에 바렛을 걸어주세요. 7프렛에 P minor 7 3 and na 4 E and na 다시 E minor 7으로 와서 여기가 박자 좀 어렵네요. 1 E and na 2 잡으시고 E를 바로 쳐주시면 돼요. 2 E and a P 손가락이죠. 2 E and a 그리고 3 N 그리고 A하고 A하고 M하고 A 손가락 밑에 1, 2번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퍼커시브 자 연결 동작으로 보실게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이 3번 손가락을 그대로 5번 프렛으로 밀어주시고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4프렛 그리고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3프렛 그리고 PIMA로 혹시 쳐주시고요. 2분음표예요. 네, 두 박자 니 앤 나 투 이 앤 나 그 다음에 3에서 퍼커시브 니 앤 아 그리고 4 이 앤 나 1 이 앤 나 2 이 앤 나 3 이 앤 나 4 다음으로 A 다시 파트 보시게요. 기본적으로는 6마디 진행은 A 파트와 똑같습니다. 자 연결 동작으로 보실까요? 다음에 E-7 A7 그 다음에 F#7 그 다음에 B-7 자 그 다음 E-7 똑같이 동일하게 가시는데요 똑같죠 여기까지는 1, 2, and not 2, and not 그 다음에 6연음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6연음이라고 하는 거는 한 박자를 6개로 쪼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요 잡으셨던 폼에서 이 3번 손가락을 살짝 띄워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햄머링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음표 3개죠. 따다다 따다다 다다다 카운트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해요. 그 다음이 4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보시나요? 7번에서 10번으로 햄머링하고 풀링오프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음표 이게 또 3개예요. 따드다 보이시나요? 자 그럼 연결해 볼게요. 그 다음에 한번 쳐주시면 돼요. M 손가락으로 연결 동작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예, 이게 6연음이라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너무 어려우시면요 그냥 E-7 잡고 한번 이렇게 쳐주셔도 돼요. 연결하면은 이런 식으로요. 노래 진행에는 지장이 없고요. 6연음 연습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카운트 하시면서 따드다 따드다 따르다 따르다 따으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 코드를 이번에는 마이너 코드가 아니라 G 코드인데요. 이렇게 6번 줄까지 눌러서 3프렛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F 코드 모양하고 똑같죠?
F코드가 3프렛으로, 1프렛에서 3프렛으로 오신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1이 엔나 그리고 2에서 잡아주시고 1번 손가락 이용해서 1번 줄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엔나 3 1이 엔나 2이 엔나 3이 엔나 4이 엔나. 다음으로 B파트 보시겠습니다. B파트는 12마디 진행인데요. 처음에 퍼커시브부터 나오죠. 1 2 3. 뭐 손가락은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뭐 3번 손가락을 저는 이용할 건데요. 10번 프렛이죠. 요 10번 프렛. 10번 프렛 잡으시고요. 네 번째 박스에서 치시고 물결 표시는 글리산도라는 거예요. 글리산도를 그냥 왼쪽으로 쭉 보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을 흘리시면 돼요. 이렇게. 1 2 3. 예. 다음으로 D add 9 코드. 이렇게 잡는 거예요. 1번 손가락으로 5프렛에 발에 잡아주시고 3번 손가락, 4번 손가락. 자, 리듬은 자 이때 뭐 피크를 이용해서 리듬을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은 1이 살고 1이 에나 2이 에나 3이 에나 4 에나. 예, 여기서 박자가 좀 긴 박자가 나오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잘 기다려 침착하게 기다리시면서 박자 세시면서 하세요. 요대로 7프렛으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 E-7 코드죠. 그 다음에 4번 손가락 떼시고 2번 손가락으로 8프렛 2번 줄에 8프렛 눌러주시면 돼요. 리듬은 똑같네요. 1, 2, 에나, 2, 2, 에나, 3, 2, 에나, 4, 에나. 그 다음 C-7 코드 1번 손가락은 4프렛으로 가시면 돼요. 5번 줄에. 그 다음에 3번 손가락 이용해서 4번 줄 5프렛. 2번 손가락 이용해서 3번 줄 4프렛. 4번 손가락 이용해서 2번 줄 5프렛. PIMA 손가락이 전부 다 위로 올라오세요. 그 다음에 1 and 2. 네. 그 다음에 F#7 코드죠. 원래는 이 모양인데요. 2번, 3번 손가락은 안 쓰기 때문에 뗐어요.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3프렛 눌러주시면 되겠죠. 연결하시면 으따. 네, 그 다음에 B-7 코드 한 칸씩 내려가시면 되겠죠. 방금 전에 봤죠. 그리고 3번 손가락 눌러주시면 되죠. 여기서 멜로디가 들어오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요런 멜로디죠. 네, 요거를 코드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 위에 점 찍혀있는 거 스타카토니까. 그 다음에 E/G#  코드는 이런 코드인데요. 이게 모양이 좀 어렵네요. 6번 줄에 4프렛 그리고 1번 손가락으로 4번 줄에 2프렛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4프렛 4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5프렛. 네, 여기서 2N에서 땡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온 다운 다운 업. 다시 한번요.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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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그 다음 E-7 5번 줄에 2프렛 4번 줄에 2프렛 2번 줄에 3프렛. 그 전체적으로 한번 스트로크 하시고 그 다음 A7 sus4라는 코드는요 3번 손가락 그리고 4번 손가락 둘 다 5프렛이죠. 6번 줄과 4번 줄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4프렛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3프렛이요. 그리고 한번 쳐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래도 또 한 번 더. 네. 그래서 1, 2, 1, 2, 3, 2, 1, 4, 2, 1. 그 다음 D, add 9 코드 아까 잡으셨던 코드죠. 또 똑같이 1, 2, 1, 2, 1, 3, 2, 1, 4, 1. E-7 코드 2, 1, 4,
에나 그 다음에 C샵 마이너 샘플의 5, 그 다음에 B 마이너 7, E 슬래시 G샵 다운 다운 다운어 B 마이너 7 잡고 그 다음에 A 7 서스포 그 다음에 NC라고 써 있는 거는 노 코드란 얘기예요. 코드 잡지 마시고 소리 죽이고 기다리시면 돼요. 한마디 하나 둘 셋 넷. 다음으로 A 다시 다시 파트인데요. 코드 진행은 A 파트하고 똑같은데요. 코드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하네요. 아까는 코드를 잡았던 걸 D7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아까 잡으셨었죠? 여기서 한 번쯤은 여기서 부분에서요. 이렇게 잡으신 거 똑같이 잡으시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8분음표 1 and 2 3 and 4 and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 프렛 이동하시고 두 프렛 이동하시고 3번 손가락으로 베이스 5번 4번 줄에 오프렛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PIM으로 그 다음 3에서 이렇게 햄머링 한번 햄머링 풀링업 한번 해주시면 돼요. 3연음이죠? 음 3개 8분음표 하나를 3개로 쪼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I 손가락 and a 2, B, and a 3 이렇게 되겠죠? 3에서 들어오셔야 돼요. 그 다음 다시 D7 그리고 I 손가락 한 번 더 그 다음 똑같이 네 그 다음 스트로크 나오는데요. E-7이 원래 이런 포인트인데요. 1번 손가락으로 이렇게만 누르시고 5번 줄을 뮤트 시키실 거예요. 그 다음에 1 and 2 E down down up 그 다음 A7 잡고 up scratch 4 and 그 다음 F샵 7 잡으시고 1 여기서 이렇게 4번을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4번 줄에 4프렛이요. 1이 에나 2 이 다시 띄워주시고 2 그 다음에 B-7 잡으시고 3 E and a 4 E and a down down up up down up 그리고 down down B-7이죠. 다음 다시 E-7 잡고 1 down down up and a up and a down down 그 다음 A7 서스포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아까 잡으셨던 폼이에요. 1 and 2 E and A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다음으로 C 파트 브릿지 부분이네요. B마이너를 약식으로 잡으실 거예요. B마이너 4프렛 3번 줄 4프렛 2번 줄 3프렛 1번 줄 2프렛 그리고 PIM으로 쳐주시고 2분음표니까 두 박자죠. 그 다음에 A샵 어그멘티드 손가락 요 음이 반음이 떨어질 건데 손가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 다음 또 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D코드 그 다음에 E/G샵은 1번 손가락이 반음을 떨어지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E-7 2 3 4 A7 서스포에서 이번에는 4번 손가락으로 1번 줄에 오프렛 눌러주시고 쳐주세요. 그 다음 진행은 B파트 한 번쯤은 다시 후렴구인데요. 그대로 쭉 진행이 되시다가 마지막에 한마디가 좀 달라져요.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면 여기 분이죠. E-7에서 A7 서스포를 아까 잡으셨던 마지막에 잡으셨던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쳐주신 다음에 전조가 되죠. 이 코드로 5번 줄 4번 줄 3번 줄 그 다음 F샵 마이너스 샘플의 5 6번 줄 4번 줄 3번 줄 조금 2프렛이고요. 1번 손가락은 2번 줄에 1프렛 그리고 PIMA로 쳐주신 후에 D샵 마이너스 샘플의 5는 1번 손가락 6번으로 가시고요. 아까 우리 왜 그 C샵 마이너스 샘플의 5이 4프렛이었잖아요. 이 모양 그대로 6프렛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스트로크 다운 다운
그 다음에 G샵 7 다운 다운 읏 다운 그 다음 C샵 마이너스 샘플의 5 아까 B-7 진행한 거 똑같네요. 요게 그대로 두 프렛 이동하신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또 똑같이 7 4 그 다음에 또 코드 진행 요게 두 프렛 이동하시면 되죠. 네, 그 다음 F샵 마이너스 7은 이렇게 잡으실 건데요. 원래는 이런 폼이죠. 그런데 이 프렛에서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1 and 2 2 여기서 하나 내려오시고 4프렛에서 4번 줄 그리고 4번 손가락으로 5번 줄 이 프렛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and 그리고 으 하고 퍼커시브 하시고 잡으시면 돼요. 1 and 2 e and a 3 e and a 4 그 다음에 7프렛 이동하셔서 요번에는 아까 잡으셨던 D-9 폼에서 또 2프렛 오른쪽 오시면 되죠. 리듬은 원 다운 다운 업업업 다운 다운 업그 다음에 왼쪽으로 2프렛 이동하시고 3번 손가락 하나 내려가시고 1번 손가락은 6번 줄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똑같은 리듬 똑같죠. 또 진행은 똑같네요. D샵 마이너스 7 6번 프렛이죠. 1 and 2 2 and a 3 2 and a 4 and a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C샵 마이너스 7에서 그리고 퍼커시브 그 다음 F샵 마이너스 7 B7 서스포 그 다음에 여기서 E/G샵 잡고 7프렛에 이동하시고 4프렛 그 다음에 그리고 반음 떨어져서 서스포에서 7으로 오시면 돼요. 그 다음 F샵 마이너스 7 1 2 3 and a 4 and a 한 마디 쭉 기다리신 다음에 7프렛으로 이동하시고 메이저 9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에 9프렛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2프렛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쳐주시면 돼요. 그럼 노래가 끝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악보를 꼭 출력하셔서 악보를 보시면서 강좌를 보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상으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의 강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조이의 상큼한 목소리에 덧붙여져서 가슴이 말랑말랑해지는 느낌을 모두 받으실 겁니다. 올여름 모두들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시고 좋은 사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길었네요. 자, 행복한 연애하시고 언제나 즐거운 음악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쌤 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